야, 니 오늘은 어디 있어? 선배님, 무슨 일로? 수업 끝났지? 나 좀 따라와. 네. 참나. 진짜 오빠 얘야. 에이, 너가 연우야? 네 남친은 어디 갔어? 남친이요? 저 남친 없는데요. 어허? 웬 거짓말이야. 어제 분명히 우리 위협했던 그 얼굴 천재 꽃미남 남자친구 있었잖아. 어디 호박같이 생긴 게 남자애는 꽃 싣고 다니고 우리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. 아이, 그래. 어? 그래서 네 남자친구 어디냐고. 우리 예쁜 애들에게 위협을 했으니까 좀 낮아야 정신을 차리단 말이야. 걔는 제 남자친구가 아니거든요. 어쭈, 이게 어디서 소리 질려. 아니, 너도 한번 맞아볼래? 요루야! 괜찮아? 뭐야 이 녀석들은. 아 뭐야 꽃미남이라며. 아 이 녀석 맞아? 톡톡. 아 진짜 나보다 10배는 못생겼구만. 톡톡톡톡. 저기 오빠,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. 뭐? 그럼 어쨌든 너냐? 우리 예쁜 이들한테 위협을 했다는 녀석에? 요루는 보내줘. 어쭈, 꼴에 여자 애들 앞이라 가오치 않는가 본데?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나 전국구 초등학교 협회 일진 대장 망원경 선글라스야. 안돼, 멈춰보죠. 어머, 저 으르렁거리는 모습 좀 봐. 마치 한 마리의 짐승 같잖아. 저런 모습도 좀 매력있는걸? 어? 저게 뭐야? 어? 뭐야 저게? 꼬리? 그 괴물이다! 무서워! 댄젤로스! 굳이요. 나 먼저 집으로 갈게. 나 들어갈게. 너 왜 그러고 있어? 괜찮아? 너 아까 그 언니들 앞에서 꼬리 꺼냈잖아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한테 괴물이라고 그러고. 그런데 너 그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. 정말 괜찮겠어? 나를 구해주려고 한 건 고맙지만 그래도... 요루야,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어? 그게 있잖아. 나 너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아무래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. 뭐?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? 실은 그게... 나도 너만 보면 심장이 계속 두근거려. 좋아, 우리 사귀자. 그 대신 가족들한텐 비밀이야? 그래, 고마워. 좋아해, 요루야. 리아야, 밥 먹자. 안녕히 주무셨어요. 뭐야? 너희 둘 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? 둘 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그래? 그럼 애들아 이제 밥 먹을까?
좋아, 당근이 아니야. 이런 날만 꿈꿔왔어. 내게 소중한 이 고기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자. 뭐야, 지우 다 먹었네? 오빠! 요루야, 조용히 해. 오빠 지금 신성한 음식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안 보여? 당근만 먹다가 모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. 이 순간을 엄청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음미하면서 밥을 먹을 거라고. 암놈의 까매 털이 빗자 빗자. 지호야 이리 와. 지호야 이리 와. 그래 고마워. 왜? 이건 내 음식이야. 내가 할당받은 내 음식이라고. 어쩌라고. 당근이나 먹어. 나의 소중한 식사시간이었는데. 나의 식사시간이야. 그래 얘들아 밥 먹자. 그래 네. 시끄럽게 수다 떨지 말고 빨리 밥 먹자. 네? 아우 배부르다. 우와! 꼬리다! 꼬리가 엄청 풍성해. 그땐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감촉도 좋다. 그럼 내 꼬리털은 장난 아니게 부드럽다고. 등 대고 안 잡아도 돼? 안 잡아도 돼. 완전 좋아. 잠이 슬슬 온다. 요루야. 잘 자. 아니, 나는 너 꼬리 베면서 자야겠다. 요루야,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? 응? 뭔데? 잘 봐. 자, 차! 요루야 괜찮아? 이 벌레 녀석이? 와, 저기 봐. 별이 엄청 많아. 완전 예쁘다. 그러게, 오랜만에 별 보는 것 같네. 그 일이 있고 나선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. 그 일이라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그 사건 말이야? 걱정 마. 앞으론 가족들이랑 내가 널 지켜줄게. 요루야. 이마 대봐. 어? 왜? 좋아해. 나도. 진짜 뭐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정체가 다 있어.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말 안 했잖아. 사람 일리 없어. 분명히 괴물인 거야. 어떻게 사람이 꼬리가 아홉 개나 있겠어요? 아홉 개? 설마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구미호 같은 거 그런 건가? 하마터면 우리 다 잡아먹힐 뻔했네. 분명 그 요루루인가 뭔가 걔도 잡아먹힐지도 모르지. 걔네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선배. 구미호,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? 아저씨 뭐야? 가게 가! 난 사냥꾼이야. 그럼 이야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?